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8절 말씀, 그리고 29절로 33절 말씀, 이렇게 두, 33절까지인데요. 두 부분을 나눠서, 24절로 28절 말씀. 오래간만에 우리 임정희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24절로 28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그 종이 그 선생과 같으면 좋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 것은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건강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24절로 28절까지 먼저 전반부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차지하고 신약을 보더라도 복음서와 또 묵시록이 있죠. 그 외에 상당수가 그런지 퍼센트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상당수가 서신서인 걸 알고 계시죠? 편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또 묵시록, 계시록 뭐 이렇게 크게 흔들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주고받은 편지라는 서지죠. 뭐 메모일 수도 있고요. 뭐 긴 메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니까 큰 오해 없이, 그런데도 오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큰 오해 없이 서로를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죠. 근데 뭐 저와 임종희 씨가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았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가 다 없어진 이후에 100년쯤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100년쯤 지나서 저와 주고받은 쪽지가 발견이 됐어요. 뭐라고 발견이 됐냐면 여기 두 글자가 딱 써있다고 칩시다. 안녕, 이렇게 쓰였었어. 제가 보냈는지, 임종희 씨가 나한테 보냈는지, 그건 뭐 모른다고 치고. 발견된 쪽지에 100년 후에 안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0년 후에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 첫째는, 반갑다는 안녕. 그죠? 또 한 가지는 뭐, 헤어질 때, 뭐, 하는 안녕. 뭐, 그것뿐이겠어요. 몇 가지 더 있겠죠. 예, 네, 그리고 갑자기 예를 들기가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반갑다는 안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헤어짐에서 이제는 안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당시에 바울과 고린도, 바울과 갈라디아, 뭐, 이런, 주고받았던 것들이, 이제, 정경으로 선택이 되어서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안녕이라는 것과, 상당히,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안녕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후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는, 또 다른 서신의 연관성과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일까를 이제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학자들이 상당수의 어떤 대다수의 공통사항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설교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성경의 내용을 왜, 무엇 때문에, 언제 이렇게 전달을 했고, 전달한 자의 의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보다 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설교의 어떤 또 다른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역시, 보낸받는 사도들하고, 보내시는 예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더구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 가차이 있던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대다수 그 기록하는 사람과 말한 사람의 그 오차가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비유인가 아니면 이것이 법칙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맹목고 그냥 쭉 읽었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선생과 제자와 선생과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아무리 잘나도 선생보다 나을 수 없다, 뭐 이런 근거가 이제 이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법칙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이 비유의 의미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냄받은 후에 생길 그 모든 일의 책임자는 너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너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식시키려는데 예수께서 이 말을, 또 이것을 기록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최고 책임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가 사도들이 걱정하고 고민해서 성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잘해야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게 여기죠? 어떤 사람을 유능하다고 합니까? 내가 주어진 것보다 훨씬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실력발이고 그런 사람을 능력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운동도 일어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말단의 말단까지 CEO적인 어떤 마인드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책임자이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만,
그에게 CEO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은사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은 바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맡은 것을 다 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는데도 좋은 성과가 없다면 실망은 되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 그 윗선이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잘 되어질 것이라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침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윗선의 일까지 나서서 자기가 해낸다고 하는 것은 윗선에 대한 불신의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짐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온통 오만 고민과 오만 고생을 사서 하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기하고 방황하는 것, 이것이 그것과 상통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결국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쓸데없이 그런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해하지 말라. 집주인인 나를 보고도 똥파리 왕이라고 할 지경인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똥파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집주인인 나를 대고도 그렇게 똥파리 왕 할 정도인데 너희들은 뭐 말할 게 있겠느냐. 그러나 26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직 너희가 할 일은 뭐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오직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러는 10장에서 전파하라 그러는 뭐였죠? 7절 내 나온 오직 천국이 오직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를 향한 당부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은 몸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벗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인가, 깊이 우리가 인식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작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볼까요? 29절로 33절 말씀인데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29절로 33절 고대천 씨가 한번 읽을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너희는 흔들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느냐지만 만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33절까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중간에서 빠진 것 같아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산신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생선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33절까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개 이 말씀을 동시에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는 내용과 예수에 대해서 시인하고 부인하는 어떤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이것이 나눠져서 인용되어지고 설교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대개 전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와 같다. 후자에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보답으로 이것이 가르쳐지고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시인하고 부인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이냐? 또 반대로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생활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줄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십장은 우리가 파송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파송장. 십장에 들어가서 살피는 게 파송장. 보내는 예수의, 보냄받는 사도를 향한 당부와 격려. 이것이 십장의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편지 속에, 아니, 쪽지 속에 안녕과 같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제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29절, 3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참새의 시가를 말하고 있어요. 뭐 아사리온이 얼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참새의 시가를 말함으로써 참새라는 것이 얼마나 흔해 빠진 건가를 통해서 그런 참새 한 마리까지도 일일이 관리하시는 그 마당에서 오늘 이토록 막중한 임무를 띠고 가는 너희 제자 아니 사도들 정도야 오죽하게 참새도 그렇게 일일이 그러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참새는 새다가 한 마리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각각 머리털까지 다 세워두었으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얼마나 보냄받는 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돌보신다는 것을 자꾸 예수께서는 지금 초기에 자꾸 중지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바로 22절, 아니 32절, 34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편이니까 겁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것이 번역될 때 시인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시인, 부인 이런 표현이 되니까 좀 더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건 그런 교훈이 아닌 것을 밝히 알아야 한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겁내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뭐죠? 시인입니다. 시인. 여기 시인은 우리 임정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인정한다는 말과 또 다른 것입니다. 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시인이란 말은 헬라어의 호모로게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중요해서 호모로게오 시인. 네, 호모로게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호모로게오. 호모로게오. 네, 호모로게오. 이따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호모 로게오. 로게오, 호모 로게오라는 말은 결론을 딱 말하면 한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말하는 그러므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은 곧 예수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한다. 실제로 헬라 성경에 보면 지금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해서 나를이 를 우리말로 를이 들어가면서 목적어처럼 보이죠. 그죠? 나를 시인하면 너를 시인하면 대부분 목적어에는 를이라는 것을 붙이죠. 밥을 먹었냐? 목적어가 밥이죠.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하니까 그 목적어가 나인 것 같아요. 예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전치사는 미안하지만 영어의 in입니다. in. 뭐뭐 안에서. in. 그래서 헬라어에는 n, moe라고 되어 있어요. moe라는 것이 나를 이라는 거거든요. 영어의 me. in me. 내 안에서 같은 말.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내 안에서 나와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시인.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나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안에서 나 예수와 똑같은 것을 말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시인이에요. 예수가 아 했으면 나도 아 그 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총을 들이대고 어떻게 할까요? 선택해라. 예수를 시인할래? 예수를 부인할래? 뭐 이런 스토리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나를 시인한다. 시인한다게 뭐라고요? 호모 로게오. 호모 로게오.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그들에게 심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심겨진 그 한 가지 말,
예수가 심어주신 그 말, 그거를 가서 방방곡곡에서 똑같이 전하는 거. 그게 호모 로게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시대인 지금도 남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또 예수를 선언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전하는 말이 예수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딱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요, 뭐 행복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다 그것이 복음입니다만은 오늘 가장 우리에게 절박하게 이제 예수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결국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고생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의미,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분명히 복음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런 복된 소식을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분은 이제 천국이 가까워. 이 몇 가지 이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죠. 정말 어떤 시대에는 그물만 던져도 그냥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죠?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말만 해도 그냥 막 배신이 일어나고 그런 전설적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없는 건 아니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좀 생각의 저기를 좀 벗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천국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그걸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았어.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는 장하고 복된 제자 같은 사도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한 모습이 그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게 되어 오늘 이른바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탈진할 정도로 힘든 자도 있고 어찌에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도 있습니다. 오늘 부디 이와 같은 말씀이 저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메마른 땅에 정말 단비와 같이 잦아들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새로운 힘으로 소망으로 열정으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